생생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디저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저도 참 설렙니다. 디저트를 진짜 오랜만에 만들잖아요. 요즘 엄청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 이제 젤리가 있는데, 쿄 젤리라고, 이제 이렇게 약간 고무? 실리콘 안에 있는 이제 포도 젤리인데요. 제가 한 2주 전에 이제 시켰는데, 3월 22일에 배송을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해외에서 이제. 그러면 또 오는데 또 엄청 오래 걸리겠고,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기다리기 지친다. 내가 만들자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풍선을 쓰는 디저트를 제가 거의 안 했잖아요. 아무리 깨끗이 씻는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약간 좀 마음에 걸려가지고 이때까지 하질 못했는데, 인터넷으로 막 검색을 해가지고 무독성이고 그 다음에 천연 라텍스로 만들어진 풍선 뭐 이렇게 막 찾아봐가지고 구매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깨끗이 씻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은 재미로 한번 봐주세요. 작게 만든 것도 재미가 없을까 오랜만에 대왕 디저트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럼 대왕 큐 젤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포도 젤리니까 포도주스 준비했고요. 이거는 가루 젤라틴이에요. 환 젤라틴도 가능하고요. 자세한 재료 계량은 영상 아래 더보기 확인해주세요. 설탕은 취향껏. 그 다음 풍선 준비했고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가루 젤라틴에 이제 주스를 넣어주세요. 얘가 충분히 잠기겠다 하는 정도? 잘 섞어줍니다. 10분 정도 젤라틴을 불려줍니다. 풍선은 제가 미리 다 세척을 해놨거든요. 안에 가루 같은 거 있잖아요. 물을 살짝 넣어가지고 흔들고 빼고 가루도 제거를 잘 해주고 최대한 고무 냄새 안 나게. 얘를 세척한다고 여기다가 물풍선처럼 물을 꽉 채워놓고 그 다음에 다시 풍선을 빼게 되면은 얘네가 팽창했다가 다시 줄어들면서 늘어나요. 최대한 얘네들이 팽창 안 되게 그냥 소량의 물만 이렇게 넣어가지고 빼주고 이거를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씻어보려고 거대 풍선을 샀어요. 이 큰 풍선은 하나에 4천 몇백 원? 작은 거는 한 봉지에 100개 들었나 했는데 2만 얼마인가? 라텍스 장갑 있잖아요. 제가 항상 끼던 거? 그런 재질로 된 풍선입니다. 냄비에 주스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불린 젤라틴. 설탕도 넣어주고 불을 펴줍니다. 불은 중불. 적은 양일 땐 전자레인지 사용하셔도 돼요. 젤라틴은 뜨거운 게 아니라 한 35도에서 40도 되면은 녹거든요. 그리고 설탕 양은 이제 본인이 조절을 하시면 되는데요. 단 걸 좋아한다 하시면은 많이 넣고 단 걸 싫어한다 하면 저처럼 조금 넣어도 되는데요. 단 설탕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이제 젤리가 이게 굳는 게 단단해지지가 않아요. 설탕 양을 많이 올리면은 그만큼 젤라틴 양도 조금씩 올려야 된다는 점. 한 첨가루로 만들면, 그러니까 곤약 젤리로 만들면은 더 탱탱하고 좋을 텐데, 오늘 젤라틴을 쓰는 이유는요, 풍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너무 높은 온도에서 풍선에다가 이 액체를 집어넣게 되면은 조금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아무리 무독성이고 뭐 그렇다고 하지만은 풍선 사용 안 하고 그냥 틀에다가 하실 분들은요, 첨가루를 사용하시면 더 탱탱하고 부서지지 않는 그런 젤리를 쉽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따뜻해진 정도거든요? 뜨거운 게 아니라 살짝 담갔을 때 따뜻하다 이 정도? 근데 이렇게 만들었는데 실패하면은 안 되잖아요? 전 또 이게 대왕인데 한번 실패하면 또 일이 커지기 때문에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조금 퍼가지고 이거를 냉동실에다가 넣어가지고 빨리 한번 굳혀봅니다. 그래서 굳힌 게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젤리가 굳었죠? 이제 페트병에 옮겨 담아주세요. 유리병에다 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 풍선을 불어줍니다. 이렇게 앞부분을 페트병 입구에다가 이렇게 놔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런 모양이 돼요. 그릇 같은 거 받치는 게 좋아요. 페트병 이쪽을 꽉 잡아주고 거꾸로 해주면은 여기에
주스가 편하게 들어갑니다. 다 들어갔으면 입구랑 분리를 해주고 공기를 빼줘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것도 엄청 큰 사이즈긴 하거든요. 그치만 저희는 대왕 또 풍선을 따서 샀죠. 이게 큰 풍선에는 이 한 병이 딱 들어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 다행이야. 그냥 얇은 풍선이었으면 터졌겠죠, 여러분? 그릇을 받쳐놓거나 아니면 이 동그란 그릇에다가 이렇게 놓거나. 이게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두세 시간 갖고는 안 되거든요? 6시간 이상을 해야 되는데 젤라틴으로 만든 젤리는 10도 이하에서 이제 굳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날씨는 10도 이하니까 밖에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12시간 정도를 밖에서 굳힐 거예요. 짠!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게 젤리예요. 이거는 그 큰 풍선으로 만든 거고요. 이제 보통 작은 풍선으로 만든 건데요. 이게 두껍다 보니까 약간 투명하게 안 나오고 이게 진짜 투명하게 예쁜 것 같아요. 아름답지 않나요? 근데 이거 진짜 크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터뜨려야지? 하나, 둘, 셋, 아, 오! 어! 터졌는데? 뭐야. 나 확 터지는 걸 기대를 했는데? 우와. 오, 엄청 포동포동해요. 우와. 오, 완전 커. 얘네들은 작게 만든 거거든요? 미니? 큰 거. 씹는 식감이 장난이 아닌데요? 얘가 갈라지지 않게 최대한 만들려고 젤라틴 함량을 높이다 보니까 야들야들 탱탱이 아니에요. 쫄깃쫄깃탱탱. 대왕 큐어 젤리! 네, 다 만들어봤습니다. 먹방 영상은 따로 올라갈 테니까 확인해주세요. 일단 터뜨리면서 갈라지지 않게끔 이런 초점을 잡다 보니까 젤라틴 함량을 좀 높였는데 야들야들한 그런 젤리 있잖아요. 과일 이런 젤리? 이런 것보다는 좀 단단한 젤리가 만들어져가지고 맛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식감이 약간 더 탱글탱글 씹는 건 있는데 뭔가 입안에서 즐겁지가 않은? 큐어젤리의 리뷰들을 보니까 마이구미보다 약간 못하다는 이런 평들이 많더라고요. 가격 대비 비슷하게 만든 것 같지만은 4월 초에 이제 배송이 도착을 하니까 큐어젤리 먹방을 하면서 한번 제가 직접 만든 걸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왕으로 만들면 저는 이제 주변 친구들한테 나눠주는 게 일이고 제 룸메가 다 먹는 게 일이겠지만 저처럼 대왕하지 마시고 대왕은 제 영상 보시는 걸로 만족하고 그냥 작게 맛있게 항상 만드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